려도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내가 뒤로 빠질 때 어떻게 빠져야 되지? 지금대로 하시면 돼요. 형이 안 웃으시면 됩니다. 아니 이런 걸로 갈라면 어쩔 수 없어요. 저게 무슨 정색? 정색인데 살짝 터질 듯한 그런 정색이 제일 좋지 않나. 나를 멍청하게 웃진 않고 정색도 안 하고. 아 진짜 아니 내 친구들이 존나 놀릴 거 아니야. 아이씨 축하해 축하해 너가 이씨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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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D 50주년 축하해.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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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D 50주년 축하해 여독과 AMD 하나 되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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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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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년 만년 달려보자 AMD 축하한다 AMD AMD 50주년 축하해! 오빠 소리 해. 빨리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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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빨리 해. AMD 50주년 축하해! 춤 누가 끄냐? AMD가 네 생일이니까 네가 꺼. 주인공이니까. 네 생일이니까 네가 꺼. 오늘의 생일 주인공이에요. 꺼봐 꺼봐. 아 쿨링 성능 강력하다. 먹자 이제. 먹자고. 알았어. 먹자.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50주년 기념으로 출시된 2700X 골드 에디션이에요. 박스 외형을 한번 보여드리면 기존의 2700X랑 요 컬러가 다르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CPU를 보시면 이쪽 부분에 리사수 사인이 들어가 있어요. AMD CEO죠. 리사수 사인이 들어가 있고요.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스 프리즘 쿨러가 들어 있고요. CPU 이렇게 들어있네요. CPU를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쿨러를 먼저 까볼까요? 쿨러를 개봉을 해보면 엄청난 크기의 번들 쿨러가 제공이 되는데요. 얘는 AMD 감성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열판도 굉장히 큼지막하고요. 발열 제어 굉장히 잘 해줄 것 같습니다. 잘 도네요. 링펜으로 RGB가 들어오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CPU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를 개봉을 해볼게요. CPU를 개봉을 하면 뭐 들어있는 게 많네요. 50주년 뭐 쿠폰 같은 게 들어있는데 아 이걸로 해서 그걸 받나 보다. 이걸로 AMD 등록해서 그거 받는 거 아니야? 그지? 그건 거 같은데? 리사수 사인이 들어간 AMD 50주년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CPU 역시 리사수 사인 각인 처리가 되어 있어요. 한정판인 만큼 굉장히 좀 멋있네요. 이게 국내 500개 한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두 개가 저한테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린 AMD 50주년 한정판 2700X 골드 에디션은 국내 500개 한정이라는 굉장히 큰 소장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AMD에서 50주년
이벤트를 몇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굿즈 이벤트예요. 쿠션, 마우스패드, 봄버 자켓 총 3가지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려더 컴퓨터에서 AMD 라이젠이 탑재된 완제 PC를 구매하신 후 후기를 작성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주 2명씩 추첨을 통해 쿠션과 마우스패드를 증정해드릴 예정입니다. 봄버 자켓은 2700X 골드 에디션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AMD에서 직접 발송해드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AMD의 게임 증정 이벤트인데요. 약 11만원 상당의 디비전2 골드 에디션과 약 4만원 상당의 월드워 Z 게임 쿠폰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15만원이면 개인등. AMD의 장점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약 2년 전이죠. 경쟁사가 4코어에 머물러 있을 때 발빠르게 멀티코어로 이제 출시를 했었죠. 그래서 다중 작업에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라이젠 5 2600이나 2600X는 6코어 12스레드, 라이젠 7 2700이랑 2700X, 뭐 2700X 골드 에디션도 마찬가지고요. 8코어 16스레드의 제품으로 다중 작업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게임들 많이 하실 텐데요. 최근 발매되는 고사양 게임들이 6코어 이상의 멀티코어를 지원하는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AMD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구매하셔야 될지 고민이 되실 텐데 사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사실 경쟁사의 제품들보다는 라이젠 2200G나 2400G 경쟁사 대비 내장 그래픽 성능이 2배 이상 좋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이나 멀티코어를 활용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라이젠 5 2600이나 2600X 혹은 라이젠 7 2700이나 2700X가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PC를 사용하시다 보면 아 이제 내 컴퓨터 성능도 불인데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라이젠의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CPU를 바꿀 때 굳이 메인보드까지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경쟁사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이나 뭐 길어야 2년 주기로 보드 소켓이 변화가 돼요. 근데 AMD 같은 경우는 이 소켓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의 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앞으로 출시될 젠3 역시 지금 판매되는 메인보드와 호환이 된다고 하니 이건 역시 A급. 이왕 말 나온 김에 조만간 공개될 라이젠 3, 젠2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발열과 소비 전력이 굉장히 개선됐다고 합니다. 또한 7나노 미세 공정으로 인해 IPC 성능이 굉장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무려 5기가의 클럭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AMD 라이젠 3세대 젠2 정말로 기대됩니다. 다시 한번 AMD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